안녕하십니까. 몽키테니스의 데디몽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시청하실 강의는 네트플레이의 정의와 터치 발리로 입성하는 길입니다. 우리 정태호님, 구력이 어떻게 되시죠? 구력은 제가 대학교 동아리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한 20년 가까이 됩니다. 반평생을 테니스와 함께 재미있게 즐기고 있습니다. 우리 정태호님은 테니스 동호인들의 이제 수준에서 가장 높은 오픈부에서 최상급자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오픈부의 우승이 몇 회죠? 오픈부 우승은 2회 했고 시민부까지 총 3회 했습니다. 3회 우승자. 우리 어떻게 이제 본인의 네트 플레이를 평가하신다면? 그래서 제가 스트로크 위주로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발리가 좀 약한 부분이 좀 많았는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 정태호 회원님이 발리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잠깐 테스트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긴장되네요. 기다린다. 발은 또 평소보다 많이 움직이시네. 오케이. 발리를 봤는데 발리가 전체적으로 스윙이 길죠? 스윙이 좀 많이 길어요. 그죠? 근데 이 스윙이 긴 게 긴 걸 고쳐야 되고. 이게 일명 우리 저 우리가 그 발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짧은 스윙에 이게 감각적인 터치 발리 이런 식으로 발리하는 게 아니고 약간 슬라이스성으로 발리를 하세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죠? 길게 쭉쭉 밀어줘야 되고. 밀어주는 발리. 네트 플레이에서 네트에 들어가서 발리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아직 그게 정립이 안 돼 있을 거예요. 아까 그런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정립이 돼 있었다면 이런 발리를 하지 않아요. 우리 정태훈님한테 만약에 베이스라인에서 스트로크를 어떻게 쳐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면 수술 나오겠죠? 리턴은 어떻게 하고, 리턴부터 시작해서 여기 오면 공을 어떻게 만들고, 저기 오면 공을 어떻게 만들고가 나오겠죠. 근데 정태훈님한테 네트에서 어떻게 공을 만들게 플레이를 하겠습니까? 딱 던지면은 한숨부터 나오지요. 그죠?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야 내가 네트 플레이를 네트에 들어가서 어떤 플레이를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다양한 구질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자, 보세요. 요게, 자, 요렇게. 자, 지금 제가 하는 발리는 물론 쇼트지만 짧게 짧은 코스로 치지만 스윙이 굉장히 짧죠, 그죠? 그죠? 자, 근데 보세요. 자, 여기서 크로스. 그죠? 자, 그래서 제가 공이 슬라이스성이 아니고 지금 약간 포물선을 그리죠. 자, 다시 보세요. 자, 여기 이 포물선을 지금 이 발리로, 이 발리의 타법으로 길게 칩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봐요. 여기 터치 발리예요. 보세요. 근데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우리가 스트로크 칠 때도 계속 공격을 합니까? 아니죠. 앵글을 칠 때든 뭐 담글 때든 뭐 코스를 볼 때든 랠리에 공이 있고 피니쉬에 공이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 정태훈님이 시합을 가서 피니쉬를 할 경우가 많나요? 이게 랠리와 우리 칸스를 만드는 과정이 더 많나요? 랠리한 경우가 더 많죠. 당연하죠. 그죠? 왜? 왜냐면 정태훈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누구나 피니쉬 되는 공을 안 주려고 하죠. 그죠? 맞습니다. 그러다가 에러가 나오는 거고. 그죠? 근데 피니쉬 하는 발리만 하고 계세요. 그죠? 자, 보세요. 여기서 이거는, 이런 발리는 피니쉬거나 아니면 내가 여유 있을 때 하는 발리입니다. 그죠? 왜? 이거는 내가 눌리고자, 내가 상대방한테 데미지를 입히고자 하는 발리죠. 그죠? 터치 발리의 기본적인 조건은 내가 끊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거면서 그러면 발리는 네트 앞에서 발리는 잡히면 눌러야지 이렇게 사고를 가지신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은 네트 플레이가 미숙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스트로크도 뒤에서 배상에 서서 우리가 스트로크도 이 코스와 뭐 발밑과 로브와 이게 적절히 조화가 되어야 찬스가 나고 상대방의 에러도 유리하잖아요. 그죠? 근데 네트 플레이에서도 자 보십시오. 여기서 상대방이 나에게 쉽게 주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누를 수 있는 발리를 주지 않아요. 근데 계속 이 누르는 발리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내가 나도 이 발리로 이렇게 지금 포물선을 그리는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이게 그죠? 내가 주는 체중이나 이런 파워를 빼고 컨트롤 하는 경우죠. 그죠? 네. 이 경우로 이 타법으로 터치 발리로 찬스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상대방을 벌리거나 네. 오픈 코트를 만드는 경우로 이 발리를 하셔야 돼요. 근데 무조건 누르는 발리로 있으니까 특히 네. 낮은 발리 취약하고. 네. 맞습니다. 그죠?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발리를, 자, 여기서 이렇게 짧은 지금처럼 이런 터치로 보세요. 상대방을 저쪽 코스로 몹니다. 그죠? 네. 그러면은, 이런 코스를 치기 위해서는 누르는 발리보다 지금처럼 이렇게 터치를 해주는 이런 식의 발리가 훨씬 더 적합하겠죠. 그죠? 네. 그러면 이 사람이 내가 저기 단식 라인과 복식 라인 저 코스로 길게 때로는 뭐 이렇게 코스를 바로 보고 나면 네. 상대방이 저기에 뭐 물러 있다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 또 오픈 코트가 생긴다는 거예요. 다시 해봅시다. 일단 짧게 아까 제가 처음부터 했던 대로 짧은 네. 코스로 톡 쳐줘봅시다. 아니 짧은 짧게 쇼트 드랍. 아 그렇죠. 근데 힘을 주셔야 돼요. 아, 다시 더 짧게 포물선을 더 그려서 아니 이건 힘 뺀 거고 톡 줘서 예 네, 그렇죠. 더 짧게 안 돼요? 예 네, 그렇죠. 힘을 좀 더 주세요. 톡 다시 아니죠. 힘을 주셔야 됩니다. 다시 보세요. 자 보세요. 네. 자, 여기서 그래서 봐요. 이건 된 거예요. 네. 자 힘을 준다. 터치 봐요. 이렇게 주셔야 돼. 자 제가 해볼게요. 네. 봐요. 요만큼만 주시면 돼. 낮게 네. 보세요. 아예 힘 주시는데 네. 제가 줘야 되는데 보세요. 이렇게 톡. 자 내가 여기 네트 앞에 갈 만큼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아. 네, 한번 해볼게요. 톡. 네, 그렇죠. 짧게 더 끊으세요. 짧게 짧을 거니까. 예, 네, 그렇죠. 좀 더 짧게 끊어요. 일단 멈춰봐요. 스톱. 예, 네, 그렇죠. 자, 지금, 그렇죠. 요 발리로 길게 한번 쳐봅시다. 탁! 좀 더 길게, 포물선 그리면서. 예, 네, 그렇죠. 이게 터치예요. 아하. 그럼 발리가 굉장히 짧아졌죠, 또. 네. 스윙이. 그죠? 담이, 탁. 그렇죠. 그지? 그렇죠. 오케이. 그렇죠. 탁탁 끊어치는다, 느낌. 예, 그렇죠. 그래야 끊어쳐야 네. 터치가 돼요. 네. 네. 길게 늘어지면 터치가 아니죠, 그죠? 네. 오케이. 터치 발리. 자, 저, 오케이. 좀 더, 예, 좀 더 포물선을 그려주셔야 돼요. 네. 저, 오케이, 요런 거 좋죠, 요런 네. 거. 그죠? 자, 근데, 물론, 이렇게 네. 생각하실 수 있어요. 발리가 또 누른 발리만 하시는 분, 누른 발리에 이런 애착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네. 발리는 걸리면 눌러야 되지. 근데, 우리가, 정태우님도 그렇지 스트로크 치실 때 그렇지만 여기 안 주려고 그러죠? 예, 절대로 여기 주면 안 되죠, 그죠? 예. 근데 전부 다 네트를 파고드는 발 밑에 파고드는 그죠? 네트 높이나 네트의 밑에 높이로 치려고 노력하시겠죠, 그죠? 근데 예.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누르는 발리를 하지 못해요. 예. 그죠? 그러니까 예. 여기서 이런 지금처럼 포물선을 그리는 거죠. 이 포물선을 다시 포물선을 그리는 발리로 보세요. 내가 공은 약하지만 이게 정확히 컨트롤이 된다면 이 공 네. 저기서 무서워요? 안 무섭죠? 네. 만약에 예를 들어 정태우님이 발리를 하고 제가 스트로크 친다고 했을 때 저기 정태우님이 지금 베이스라인 저기 한 30cm, 40cm 앞에 이렇게 터치 발리 떨어뜨리면 네. 제가 때리기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 것 같아요. 전혀 안 무섭죠? 네. 왜? 저기서는 솔직히 이게 노타치가 잘 나지 않아요. 그죠? 네. 왜? 때려라 여기서도 네. 해놓고 때려도 노타치 안 납니다. 저기서 때리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왜 고수들은 저 정도 길이 되면 때리려고 생각 잘 안 하죠, 그죠? 예, 감아서 때려요. 예, 그렇죠. 예. 예, 그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로크도 마찬가지고 발리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뭔가가 이 랠리와 내가 공을 만드는 이 예. 상대방 전형을 무너뜨리는 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무조건 잘해서 포인트를 딴다는 게 아니고 자,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느냐? 자, 보세요. 여기서 터치 발리로 길게 하게 하나 줬어요, 그죠? 예. 그러면 자, 베이스라인까지 저기까지 공이 가면 이 사람이 붙어서 안 치겠죠? 예, 뒤로 물렸어. 한 발 모르겠죠, 그죠? 그러면 그 당시에 그때 오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나는 거죠. 톡. 톡. 그죠? 아, 맞네. 그런 다음에 완전히 이제 뭔가 오픈이 됐을 때 이제 뭐 이런 발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터치 발리가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한다면 이 누르는 발리를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왜? 조금만 늦으면 밀리고. 예. 실수도 많고. 그죠? 조금만 낮으면 걸리고. 예. 그죠? 예. 그런 필요성을 못 느끼게 돼요. 그게 이제 터치 발리로의 입성이 시작되는 거죠, 이제. 자, 해볼게요. 예. 자, 여기 이미지 그려서 한번 해봅시다.